안 된다, 혼인. 그래, 지금 혼인할 상황은 아니지. 마방 되찾는 게 급한 거 아는데. 개똥아, 넌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고 내 여동생이야. 여자가 될 수 없어. 이미 여기에 담아둔 여인이 있어. 아니야. 아니야, 그럴 리 없어. 10년이 걸렸어요, 당신을 찾는데. 저 동해 지구 조선 팔도를 헤매다녔어. 몰아치는 길바닥에서 혼자 노숙할 때, 한밤에 혼자 산을 넘을 때, 이대로 벼랑에 몸을 던져버릴까, 죽어버릴까, 당신을 문경세제에서 발견했을 때, 이제 내 고통도 끝났구나.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거구나. 당신은 하늘이 내게 점지해준 사람이에요. 내 운명이에요. 내 운명은 마음에 담아둔 그 여인이야. 개똥아, 마음 좀 가라앉히게 좀 쉬어. 어? 나 저기 외양간에 좀 가봐야겠다. 그래. 날 사랑할 수 없다면 마음엔 다른 여인네 담고 살아. 서로 은혜하고 사모하면 좋겠지만, 의리든 은혜 가품이든 뭐든 다, 나는 다 괜찮아. 그렇게라도 나는 당신하고 혼인해야만 해요. 아이고,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반갑게 술 한잔 하면서 회포 풀어야 되는데, 우리 개똥이 마음 좀 가라앉히면 그때 하자. 쉬어. 마음에 담아둔 여자가 있다.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하고 물러설 수가 없어. KBS